안녕하셨어요. 안녕 못하네요. 여긴 웬일이세요? 제 아버지 좀 뵈러 왔어요. 일찍도 보러 오셨네.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. 기분 나쁘셨단 마음 푸세요. 나는 괜찮아요. 우리 아들 정근이를 아가씨가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. 네? 팀장이라고, 공현이. 화풀이를 우리 정근이한테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이에요. 착한 우리 정근이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아가씨 사진을 박박 찢어버립디다. 아이, 아버지! 왜? 네가 그랬지 않냐? 정말 꼴보기 싫다고. 그래서 박박 찢어버렸다고. 아이, 아버지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세요? 왜? 말 나온 김에 마저 다 해야겠다. 애초에 본사에 들어가지 말걸 그랬다고 합디다. 그랬으면 팀장도 만날 일 없고 괴로울 일도 없었을 거라고. 앞날이 창창한 젊은 사람들끼리 서로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이러지 맙시다. 아버지, 그만하세요. 이거 저희 아버지 월세로 쓰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아이고, 저 나쁘다고 하면 싫지 싫어. 이제 자식 노릇하려고 하네. 아니, 아버지를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. 팀장님,